불안정한 대기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지표면의 더운 열기와 대기상층의 찬 공기가 부딪혀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도 저녁까지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대전 세종과 충남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세종이 17도, 대전이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논산과 공주, 대전이 31도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5도, 아산이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태안이 28도, 내포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 서천이 17도, 한낮 기온은 청양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미터로 예상되고요. 내일도 해상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전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 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자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